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느낌TV입니다.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벌써 저녁 시간입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우리는 늘 출발선상에서 시작이 반이라는 그러한 말을 쓰곤 합니다. 결국 시작이 좋아야 결과도 좋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같은 사람은 무엇일까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어도 사람의 기억은 다르게 저장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같지만 그 깊이와 폭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느끼는 무게도 다르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살아온 날이 다르듯 사랑하는 방식도 생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재단하고 해석하고 정의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어도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작은 배려에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행복해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여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행복의 기준이 같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됩니다. 이제 장마철로 들어섰습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후덥지근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준은 다르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행복의 기준이 같은 사람으로 느낌TV와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힘내시고요.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